자, 그래서 접속사 and, but, or에 대한 얘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알맞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고르고 나서 해석해주세요. 그래서 승빈. I'm tired and sick. 오케이, 뭔 소리? 나는 피곤하다. 그렇죠. tired하고 sick은 비슷한 거야. 상반된 거야. 오케이, 계속해서 2번. Is that shirt cheap or expensive? 뭔 소리야? 그렇죠. 뭐 싼지 비싼지 묻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하고 뭐를 비교해봤더니 칩과 익스펜시브를 비교해봤더니 어떻다? 서로 상반된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지 묻는 거죠. 이쪽인지 저쪽인지.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거 보고 무슨 의문문? 오케이, 그래서 yes it is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안 되죠. 됐습니까? It is cheap 또는 it is expensive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줘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보통 뭐 옷가게에서 이렇게 물어보면 cheap이라고 대답해주겠어요? expensive라고 대답해주겠어요? cheap이라고 대답하겠죠. 그렇죠. 품질에 비해서 저 셔츠 뭐 한 20만원 뭐 이렇게 하는데 옷가 비싸요 이럴 때 아우 이거 품질 정말 좋은 거예요 옷감이요 막 이러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expensive라고 대답해 주는 전문은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계속해서 3번. 계속해서 지민이 차례네. 'Mary is really beautiful but unkind.' 뭔 소리? 그렇죠, 불친절하다라는 얘기죠. beautiful 하지만 unkind 하다. beautiful과 unkind는 서로 어떤 느낌? 상반된 느낌이죠. 됐습니까? 위에도 상반된 느낌이었지만 이건 묻는 문자이기 때문에 선택을 만들기 위해서 or가 선택돼야 되는 거고요. 계속해서 4번 지민. 그렇죠. Do you want to walk or ride a bike? 너는 걷고 싶니? 아니면 자전거 타고 싶니? 그럼 얘도 마찬가지 yes, no로 절대 대답하면 안 되고요. 만약에 자전거 타고 싶다면 I want to ride a bike 라고 대답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5번 진. 오케이, the bus stopped and the man got up. 뭔 소리예요? 그가 멈췄고 그 사람이 내렸다.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걸 보고는 어떤 시간 순서적으로 무슨 일이 나왔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나왔다 할 때는 당연히 뭘 쓴다? and를 쓰는 거죠. 뭐 하고 나서 뭐 했다 and로 표현하고 싶다. the bus가 멈췄고 그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러면 get off가 내리다면 뭐뭐를 타다는 뭘까요? 그렇죠. get on이겠죠. 그러니까 get on the bus, 버스 타다. get off the bus, 버스에서 내리다. 타다와 내리다 관계. 입다는 뭐였더라? put on. put on. 입다는 put on이었죠. 벗다는? 그렇죠. 안 속네. 됐습니까? 오케이, 속아야 재밌는데. 계속해서 승빈. I took some medicine and stayed in my bed. Okay, I took some medicine and stayed in my bed. 뭔 소리예요? 나는 약간의 약을 먹고 나의 침대에서 머물렀다. Okay, 침대에 누워 있었단 말이죠. 나는 took some medicine 했고 그리고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이것도 시간의 순서적으로 뭐하고 그리고 나서 뭐했다 라는 표현 하려니까 뭐가 당연하다? and가 당연하다 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민. 어, The novel is very long but very interesting. 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매우 길다 라는 표현은 단점이 될 수 있죠. 하지만 very interesting은 어떤 점? 장점이죠.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연결하려니까 뭐가 자연스럽다? but이 자연스러운 거죠. 매우 길지만 엄청 재밌어. 오케이, 계속해서 승빈. But decided to become either a doctor or a lawyer. 오케이, 와 대단한데? Bob decided to become either a doctor or a lawyer. 뭔 소리예요? 밥은 결정했다. 의사와 그 변호사 중에
오케이. 뭐 이렇게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해보세요. 네. 바보 결정을 내렸대. 뭐 하기로? 의사나 변호사로 하죠. 그러니까 의사가 되거나 또는 변호사가 되는 거 둘 중에 한 가지를 하기로는 결정했다. 됐습니까? Either A or B. 어떨 때 쓴다? A와 B 둘 중 하나.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밥이 둘 다 되기로, 와우, 얘 능력자야. 둘 다 되기로 결정했다면 어떻게 바뀐다? Bob decided to become both a doctor and a lawyer 하면 둘 다 되겠다는 얘기겠죠. 기억나십니까? 선생님 설명했던 거? 오케이. 만약 둘 다 안 되기로 했다면. 만약 둘 다 안 되기로 했다면, Bob decided to, 아, 이거 선생님 설명 안 했나? 안 했구나. 오케이.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건데.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오면 설명하겠습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9번. 진. Which season do you like better, summer or winter? 저 선택 의문문이죠. 그래서 무슨 소리? 그렇죠. 어느 계절을 너는 더 좋아하니? Which season do you like better, 하니? Summer니? 아니면 winter니? 오케이. 그래서 선택 의문문. 계속해서 10번. 승빈. I wanted to call you, but I didn't have your phone number. 뭔 소리? 나는 너에게 전화하고 싶지만, 그러나 나는 너의 휴대전화가 없다. 아, 그니까, 전화번호가 없다. 오케이. 나는 너한테 전화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너의 번호를 가지고 있지가 않다. 됐습니까? 않았다. 과거 시제죠. wanted. 뭐, 요거는 접속사 문제에서 흔히 나오는 것들 중에 이런 유형의, 이런 식으로 뭘 골라라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유형은, 뭐도 있냐, 이 자리에다가 didn't have 대신에 사기치고 싶은 사람이 뭘 써놓겠어? don't have를 해놓고 맞냐 틀렸냐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시제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죠. 됐습니까? 과거에 원했는데 과거에 안 갖고 있어서 전화를 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여기에는 don't have가 오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접속사 파트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접속사 파트는 뭐가 두 번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다와 누가다가 두 번 나오죠. 그래서 항상 뭐를 주의해야 된다? 시제를 주의해야 됩니다. 시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제가 드리면요, 시제를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가 뭐냐, 자, 시제 일치에서 학생들이 흔한 오해는 바로 뭐냐? 이건 잘못된 말입니다. 됐습니까? 이건 틀린 말이란 말이에요. 시제를 똑같이 해주는 것이 시제 일치는 아니라는 겁니다. 뭔 소리냐? 자, 만약에 뭐 이런 문장이 있으면 애들이 틀렸다고 하는 애들이 종종 있어. 이거 뭐야? 뭐야? I know that he was a police officer. 이러면, 선생님, 이거 시제 일치가 안 이루어졌어요. 얘를 뭐로 바꿔두든지, new로 바꿔두든지, 아니면 얘를 is로 바꿔줘야지 일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본 말을 번역하다 보니까 일어난 현상인데, 일치라는 건 사실 뭐를 일치라, 똑같이 맞춰주는 걸 일치라 그러죠. 그렇죠? 근데 선생님은 시제일치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일본 말을 그대로 번역한 거기 때문에. 시제일치란 똑같이 맞춰주는 게 일치가 아닙니다. 이건 지금 써있는 문장은 맞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 알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알고 있죠? 그가 언제 경찰관이었다고. 과거에 경찰관이었던 사실을 나 지금 알고 있어라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됐습니까? 하지만 이런 문장은 틀립니다. 이런 문장은 맞을 수가 없어요. 왜 맞을 수가 없냐? 내가 언제 알고 있어요? 과거에 알고 있는 거죠. 그가 언제 경찰, 현재 경찰관이라는 걸 과거에 이미 알고 있었어. 말이 됩니까? 이런 건 틀렸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이렇게 잠깐 바꿔볼까? 그럼 I think that he was a police officer 될까?
되죠. 그래서 난 지금 생각한다. 그가 옛날에 뭐였다고? 경찰관이었다고. 그러면 이거 될까? 언제 생각했다? 과거에 생각했다. 언제 경찰관이었다고? 말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이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살짝 바꿔볼까? 이번에는 될까? 되죠. 내가 언제 생각한다? 지금 생각한다. 그가 언제 경찰관이 될 거라고? 뭐 그 사람 앞으로 경찰관 될 것 같애라고 지금 생각할 수 있죠 얼마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얘는 얘는 어때? 안 되죠. 될 리가 없죠. 되게 하고 싶어? 어 알겠어. 그러면 어떻게 좀 되겠다? 이렇게 과거에 어떤 시점에 생각했어? 과거의 미래가 되는 거야. 과거의 미래. 아 내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당시 내가 이 생각을 하던 당시에 그는 경찰관이었단 말이야? 아니었단 말이야? 아니었는데 어 저 사람 좀 이따 경찰관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다. 이건 말이 된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시제을 말이 되게 맞춰주는 거. 됐습니까? 똑같이 해주는 게 일치가 아니라 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접속사 파트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이 시제를 가지고 말이 되도록 조정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 두 문장을 and나 but이나 or를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써라 라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민 mom bought a magazine, she didn't read it. 하나로 만들면 그렇죠. 그래서 엄마가 뭐 하셨는데 매거진을 보우트 하셨는데 그러나 그녀는 그렇죠. 그럼 매거진이 뭐죠? 잡지죠. 잡지. 됐습니까? 게임 좋아하는 애들은 선생님 매거진이 잡지예요? 뭐 이런 애들이 있어. 이거 탄창 아니에요? 뭐 이런 애들이 있어. 탄창이라는 뜻도 있는데 탄창이 뭔지 잘 모르죠? 총 빵야빵야빵야 빵야빵야 쏟아보면 총알이 다 떨어지면 이제 뭐 이렇게 막 전쟁 영화 보면 이렇게 탁 빼고 탁 끼우는 거 있잖아. 총알이 들어있는 총알이 들어있는 그 통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럼 뭐 여기는 그런 뭐 총 쏘는 게임 별로는 안 하나봐요?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매거진 탄창 아닙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학생도 있었는데 일반적으로 잡지 엄마가 잡지를 사셨는데 안 읽으셨다.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어 매거진이고 it은 어 매거진 대신 왔어 더 매거진 대신 왔어. 그렇죠. 앞에 나왔던 것과 동일한 걸 다시 얘기하니까 더를 붙여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샀던 거 언제? 과거. 안 읽은 거 언제? 과거죠. 근데 이거 혹시 doesn't read 해도 말이 될까 안 될까? 되죠. 과거에 샀는데 지금 안 읽을 수도 있죠. 됐습니까? 무조건 똑같이 맞춰주는 게 일치가 아니라 그래서 말이 되면 된다 그랬어. 근데 절대로 안 되는 건 mom buys a magazine but she didn't read it은 말이 안 돼. 현재 샀는데 과거에 안 읽었다는 말이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잖아요. 됐습니까? 사고 나야지 그 다음에 뭐 읽든지 말든지를 할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잘했죠. 깔끔하게 반복된 걸 뭐 해버렸습니까? 생략해버렸죠. Do you like vegetables or fruits?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Do you like은 어차피 반복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너 채소 좋아하니? 과일 좋아하니? 오케이. 계속해서 누구겠어요? 저요. 예? We went to a Chinese restaurant and had dinner there. 오! 그렇죠. 아주 깔끔하게 잘했네요. 얘도 마찬가지 반복된 뭐? 위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국 식당에 가서 거기에서 저녁 먹었다. We went to a Chinese restaurant and had dinner there. 또는 we had dinner there. 그렇다면 지민아, 대현은 뭐 대신 왔지? 어? 뭐라고? The Chinese restaurant. 그럼 이거 끊을 게면 we가 뭐 했다, had 했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 그러면 The Chinese Restaurant가 Where에 대한 대답입니까? 뭘 붙여야 Where에 대한 대답이 되잖아.
그래서 뭐? At the Chinese restaurant 뜻이 맞죠? 오케이. 그래서 보통 이제 1학년 2학기쯤 되면 선생님이 there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면 전치사 붙여서 대답하곤 합니다. 슬슬 학생들이 We went to a Chinese restaurant and we had dinner at the Chinese restaurant. 됐습니까? There는 where에 대한 대답이지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에요. 뭘 붙여가지고 명사를 데리고 와줘야 돼.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배운 문법을 이용해서 영어 문장을 써보자. 그래서 지인 China is cute and smart. 자, 그래서 이 파트, 아, 뭐, 좀 이따 설명할게. 오케이, 계속해서 2번, 뭐, 지민. I like, 목소리 좀 들리게. I like English, but Su doesn't like English.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되게 어색해요.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다? I like English, but Sue doesn't like it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겠죠. 그 다음에 생략할 수 있는 건 어느 부분까지 생략할 수 있냐? I like English, but Sue doesn't. 이렇게 해도 돼. 만약에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I like English, but Sue doesn't. 왜냐하면 어차피 앞에 like English가 있죠. Like English도 쓸 필요 안녕히 가세요. 생략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자, 문법 중에서 생략이란 파트가 따로 있을 정도로 생략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뭐를 생략시킬 수 있는지도 알아야 되고 거꾸로 뭐가 생략됐는지도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승빈. Bill can play the tennis야? Play tennis야? Play tennis. Or badminton. 됐습니까? Badminton. 아, badminton 스펠링 알려드려야 되나? B-A-D-M-I-N-T-O-N이죠. Bill can play tennis or badminton.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뭐가 끝났냐? 이렇게 줄을 쫙 그을 수가 있죠. 지금까지 뭐였다? 등위 접속사였다. 어, 나 아직 안 넘겼는데? 그래서 등위 접속사라는 거 잠깐 또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여기에 cute 무슨 시예요? Tina is cute and smart. 어떤 시니까 어떤 시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but은 but 앞에 문장이 있으니까 but 뒤에도 문장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or 앞에 뭐 있어요? tennis 있죠? 무슨 시예요? 명사죠? 그러니까 뒤에도 뭐가 왔어요? 명사가 왔죠. 그러니까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를 뭐라고 그런다? 등위 접속사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so도 등위 접속사인데 so 앞에 문장이 나옵니다. so 앞에 문장 나오고 so 뒤에도 문장이 나오는 녀석입니다. 얘는 뭐 여기 명사, so 명사 이렇게 쓰진 않아요. 됐습니까? 얘도 등위 접속사는 맞는데 특징은 문장만 연결합니다. 뭐가 되는 문장과 원인이 되는 문장과 결과가 되는 문장을 항상 이어줍니다. 됐습니까? 자, that 나왔어요. 그쵸? 그럼 that, 뭐, that의 history, 뭐, 여러가지 뜻부터, that의 여러가지 뜻. 오케이, 그래서, 뭐, 얘는 뭐, 거의 똑같은 거고, 1번하고 2번은 거의 똑같은 거고, 3번은 직접적으로 한 적은 없지만, 하지만 지금쯤이면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that은 이제 네 번째 that인 거죠. 네 번째 that. 그 다음에 여러분도 이제 남아있는 거 2학년 1학기 때 시험 치게 될 that.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중3이나 고1 때 배우게 될 that. 이런 것들. 아, 아니네. 그 전에, 요거 가기 전에, 6번 똑같이 쓰면 되네. 6번, 뭐, 그거에 that도 있고요. 요거에 that도 있고. 이거 이제 중3쯤 배울 거고,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시 일곱 가지 대시 있으니까 대스를 가지고 어떤 문제가 일단 대스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대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면요. 대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유형은 첫 번째 뭐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는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1, 2, 3, 4, 5, 6, 7을 구분해서 어떤 긴 글 속에 있는 that을 밑줄 꺼놓고 얘하고 다른 쓰임인 that을 고르라거나 아니면 같은 쓰임인 that을 고르라거나 이런 유형의 문제. 알겠습니까?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일단 뭐 간단한 예문 I like that이죠. 이렇게 쓰고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시시 대명사라 그러죠. 그러니까 저것 이란 뜻이죠. 뭔가 손가락질. 보통 이제 어떤 물체를 가지고 이런 표현을 했다면 어디에 있는 몇 개, 멀리 있는 하나의 단수의 물건을 이렇게 대수로 가리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1번이나 2번이나 거의 똑같은데 뭐 I like that girl 뭐 이런 거 I like that girl 이걸 보고는 똑같은 점은 이렇게 한다는 점은 똑같죠. 그래서 얘는 지시인데 얘는 명사를 꾸며주니까 지시 형용사로 한다 했습니다. 저 소녀를 좋아해. 그 다음에 3번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선생님 뭐 얘도 히터 좀 틀어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뭐라 그런다? It's 전기 아낀다고. It's not that cold 하면 이거 뭔 소리라고 했어요?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뭐랑 같은 쓰임새의 대시다. 이거 뭐랑 같은 쓰임새요? Very랑 같은 뜻이죠. It's not very cold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는 부사랍니다. 부사. 그렇게까지 춥진 않아. It's not that cold. 뭐 오늘 아까 낮에는 그렇게 춥지 않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좀 추워지네요.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very랑 같은 쓰임새 so not very와 같은 쓰임새이 돼. 극히 안 추워. Not that cold. Not that hot. 뭐 선생님 여름에 또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It's not that hot. 그래서 그렇게 덥진 않자. 말하면서 참아. 말하면서 애들 막 땀방 흘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시입니다. 네 번째 대시 뭐 만드는 that? 겉 만드는 대시죠. 뭐 I think that 할까요? I think that he is ugly 뭐 이런 거. 됐습니까? 그리고 지금 뭐 이걸 보고는 뭐라 그러냐 접속사 대시랍니다. 접속사 대시인데 특징은 여기에 that he is ugly 안만 길어봤자 또는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절 명사절 그러니까 괄호 안에다 써야 되겠네요. 접속사 that 명사절을 만듭니다. 자, 제가 이제 중학교 시절 되돌이켜보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교재에서 뭐 이런 거 대수를 가르쳐줄 때 이런 걸 안 짚어줘 자꾸 이런 걸 안 짚어주니까 뭐 언제는 대시 뭐라 그랬다가 또 딴 때는 대시 뭐라 그랬다가 하니까 막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걸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대시 뭔지를 주소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어느 동네에 우리가 있는지. 그래서 지금 주어 동사가 두 번 등장시키고 있으니까 그래서 접속사라고 불리고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대시라고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이따가 어차피 설명 나오겠지만 지금 이게 무슨 몇 형식이야? I think that he is ugly.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였으니까? what이니까 몇 형식이야? 3형식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무슨 어로 사용된 경우 목적어로 사용된 경우에 that은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가 있다. 내가 분명히 겉 만드는 데 생략할 수 있다 가르쳐 준 적 없어. 목적어 일대 생략할 수 있다 그랬어. 얘가 그러니까 이시 하는 세 가지 역할이 주어, 목적어, 보호인데요. 그 중에 목적어 일대만 그러면 주어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그때는 생략할 수 없다. 보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생략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잖아요. 이거 아닙니까? 8과에서 배우게 될 텐데요. 8과 아니면 7과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1학기 때 어떤 대사를 배우게 될 거냐. 이건 예고편입니다. 근데 어차피 여러분 2학년 1학기 해봤자 얼마 남지도 않았으니까 이런 대시 있습니다. I know the book that he wrote. I know the book that he wrote. I know the book that he wrote. 왜 누가 뭐 아이가 노 한다네. 뭐를 노 한대요? 더 북을. 아이고 눈치 챘네. 그렇죠. 지금부터 무슨 시 시작하겠다. 어떤 시 시작하겠다. 이걸 보고 이제 2학년 1학기 때 뭐라 그러냐? 관계
대명사 대시라는 얘기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시시 관계 대명사 대. 뭐 이름이 조금 막 소화불량 걸릴 것 같은 이상한 이름이죠. 어차피 해야 될 거니까 미리 조금 말씀드리면, 왜 얘를, 이 that을 보고 왜 관계 대명사라고 하냐면, 두 문장, 원래는 두 문장이었어. 어떤 문장이 하고 어떤 문장이 하냐면, I know the book 더하기, he wrote the book을 합친 거야. 나는 그 책을 알아. 그는 그 책을 썼어. 이 두 문장을 몇 문장 만들었다? 한 문장 만들었어요. 아, 관계 대명사 that하고 조금 더 써야 되겠네. 발로 아직 닿지 않고. 그래서 얘가 지금 이제 더 북을 꾸며주니까 얘가 이 덩어리가 하는 역할은 무슨 시 역할이에요? 무슨 시 역할이, 어떤 시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보고는 무슨, 아까 전에 이 that은 명사절이었죠. 그럼 이 that을 보고는 무슨 절이라고 그러겠어? 형용사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4번하고 5번 구분이 여러분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4번과 5번. 왜냐하면 생긴 게 뭐가 들어있는 게 비슷해. that 뒤에 주어 동사 들어있는 게 비슷하죠. 그렇죠? 근데 차이점은 뭐냐? 5번 앞에는 얘가 어떤 시니까 어떤 시는 당연히 뭘, 안녕히 가세요. 뭘 꾸며줘야 돼? 것을 꾸며줘야 되죠. 얘 명사가 있어. 꾸밈을 받는. 근데 위에 4번에 앞에 명사 있습니까? 없죠. 됐습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 that은 완벽해요. 이거 I think that 이거 다 없어도 얘 자기 혼자 독립할 수 있는 문장이야. 근데 얘는 얘 다 없으면 문장이 불완전해. 왜냐하면 뭐가 없어? wrote에 무슨 어가 없어 지금? 목적어가 없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위에 4번에 겉 만드는 데서 완벽한 문장이지만 5번에 어떤 시 시작한다는 이 that은 이 녀석이 들어가야지, 앞에 있던 녀석이 들어가야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좀 특별한 이름, 얘한테 특별한 이름 붙이면 선행사라고 붙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앞에 가는 뭐 명사라는 뜻입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뭐 별거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 마찬가지 한 2학년 1학기 때 좀 기말고사 때 이제 that이 또 하나 더 등장하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It's so cold 할까? It's so cold that we can't swim. It's so cold that we can't swim. 이런 거 배우게 될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무슨 구문, 명칭은 so blah blah that 구문이라고 합니다. So that 구문. 자, 근데 It's so cold that we can't swim. 여러분들 해석할 수 있을걸? It's so cold that we can't swim. 어떻다? 매우 춥다. 그렇죠. 이 그러면 이 that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자연스러울까? 수영하기 매우 춥다. 매우 춥. 오, 그렇죠. 때문에? 때문에 하고 반대되는 거. 이 that은 무슨 뜻이다? 그래서 It's so cold, 매우 춥습니다. That, 그래서 We can't swim, 우리는 수영할 수가 없어요. 어? 그래서라는 거 That 말고 뭐 하나 있지 않나? So. 그래. 근데 여기에 So가 한번 나왔죠. 이 So는 무슨 뜻으로 쓰였어? 매우. 그렇죠. 그러니까 So 하려니까 이상한 거야. It's so cold, so we can't swim 하려니까 이상해, 느낌이. 그래서 So가 매우란 뜻이 있기 때문에 소소를 연달아서 쓰기가 어색해서 이 소가 와야만 할 자리에 that을 대신 쓴 거야. 이게 so that 구문이라 합니다. 원인과 결과를 연결합니다. 매우 춥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용할 수가 없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외에 남아있는 것 동격의 that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자, 이 that이 일단 여러분들이 배운 2학년 기준으로 하면, 어차피 2학년 때 시험 시작하니까 2학년 기준으로 하면 총 다섯 가지 that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영어 선생이라면 당연히 니들이 이 that을 구분할 줄 아는지 물어보고 싶겠어? 안 물어보고 싶겠어? 물어보고 싶겠죠. 됐습니까? 특히 4번, 5번 많이들 헷갈려 합니다. 6번까지 섞이면 이제 점점 많아집니다. 그 중에 우리가 배우는 건 겉 만드는 that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이라는 거.
자, 일단 여기서 that은 완벽한 문장을 겉만드는 거서 that이 이끄는 절은 이제 많이 쓰이는 구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많이 쓰이는 구조. 선생님이 전에 문장의 형식 할 때도 뭐 많이 쓰이는 구조 이러면서 몇 형식 할 때 내가 주로 얘기했더라? 5형식 할 때 많이 했죠. 그래서 코레이, 그러니까 지금 5-1에 많이 5-1에 많이 쓰이는 게 일단 대표는 코레이비였는데 이것처럼 쓰이는 게 뭐도 있었더라? name AB 이런 얘기 한 적 있습니까? 네. elect AB 이런 게 주로 많이 쓰인다. 이건 이런 구조를 익혀놔야 된다라는 얘기 하는 거죠. 그다음에 5-2는 대표는 뭐가 있었는데 make A 어떤이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쓰이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find A 어떤 또 keep A 어떤 어? ask A 어떤 그건 딴 동네인데요. 메이크 A 어떤, 킵 A 어떤 이런 것도 있었죠. 많이 쓰이는 거, find A 어떤 많이 쓰이는 구조. 5-3은 많이 쓰이는 구조가 뭐라고 그랬어? 일단 대표는 want A to do. 목적격 보호가 동사인데 to 부정사 명사적 문법 만든 거라 했죠. want A to do 되게 많다고 그랬어. tell A to do, ask A to do, advise A to do 이런 얘기 한 적 있죠. 이것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걸 얘기하는 거. 됐습니까? 이러한 구조, think that, know that, believe that, say that, hope that 이런 거. 대절을 좋아하는 애들, 사람에 따라서 나는 뭐 해파리 무침 좋아해 뭐 이런 애들 있잖아. 네? 해파리 무침 좋아해 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을 거 아니야. 해파리를 먹을 수가 있어요? 야, 해파리 무침 안 먹어봤냐? 맛있는데. 알겠습니다. 예. 해파리 먹을 수 있어요. 독 해파리만 생각합니까? 먹을 수 있는 해파리도 있습니다. 해파리 무침 맛있어요. 예, 밥맛 식욕 없을 때 좋아요. 아, 알겠어. 그래, 뭐 어떤 사람 중국집에 갔어. 나는 양장피 좋아한다 이런 사람 있잖아. 네. 그쵸? 양장피 좋아하는 사람들 모여봐 우르르 몰려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에이 뭔 소리야, 고추짜장이 제일이야 이런 애들 또 모여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렇게 어떤 구조를 선호하는 동사들이 있단 말이야. 그 중에 대절을 좋아하는 애들 이렇게 모아놓은 거야. 알겠습니까? think that, know that, believe that, say that 이런 걸 왜 해야 되느냐, 이런 걸 왜 해야 되냐 하면 이건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 건데요. 이런 표현을, 나는 그가 여기에 오기를 원한다는 표현을 어떻게는 못하냐 하면 I want that he will come here 이렇게 하면 원어민들이 이게 뭐래 이렇게 생각합니다. want는 뭐를 목적으로 가질 수가 없는 애냐면 대절을 목적으로 못 가져요. 이런 얘기 하고 싶으면 이거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틀린 문장이고 어떻게 해? 누가 뭐한다? I가 want한다 누구를? him을 뭐하는 거? to come here 이 형태로 해줘야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자 이 want를 가지고 이렇게 못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아 want는 대절을 목적으로 가질 수가 없어 라고 공부할 대상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런 표현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게 원래 언어의 학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제2외국어로서 영어를 공부하다 보니까 조금은 뭐 해야 될 것도 있다? 기억해둬야 될 것도 있어. 아 want는 이렇게 쓰지 않아. 예를 들어서 나는 그가 여기에 올 것을 오게 될 것을 뭐하고 있다? 뭐 알고 있다. 나는 그가 여기에 오는 거 알고 있다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어떻게 한다? I know that he will come here 가 된단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I know him to come here는 거꾸로 안 되는 거야 얘는. 됐습니까? 그래서 그걸 그렇다면 선생님 그거 다 어떻게 익혀요? 어떻게 익히면 될까? know that, believe that, say that, think that 이렇게 자연스럽게 입이 익히도록 만들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대절을 좋아하는 애들 뒤에다가 that을 자꾸 붙여서 말해주면 자연스럽게 want that은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I want that book은 되겠지. I want that book. 나 저 책을 원해. 이런 건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거 말고 that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오는 걸 want는 가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동사별로 좋아하는 어떤 이렇게 끊어있게 했을 때 어떤 구조가 있어, 모양이 있어. 그 중에 대절을 좋아하는 애들 hope that, say that, believe that, know that
호프는 투두도 좋아합니다. 호프투도 되고요. 호프는 뭐 이쪽도 붙었다가 저쪽도 붙였다가 해요. 하지만 say는 투두 못 가집니다. say that, believe that, know that, think that 등이 있다. 그래서 그냥 놔두지 말고 자꾸 얘들을 뭐 해라? that 붙여서 익혀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때 that은, 자 이때 that은 무순어일 때 that은 생략할 수 있는데 무순어기 때문에, 그렇죠? 뭐기 때문에 목적어일 때 목적어로 사용되기 때문. 이 책이 지금 불완전하다 그랬죠? 그렇죠? 목적어가 되는 것만 설명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 뭐 I think that he wants a new cell phone. 내가 생각하는데 누가 뭐 한다고, 그가 새 폰 원한다고 생각돼. 오케이. 언제 생각해? 현재 생각하죠. 언제 원해? 그렇죠. 현재 원한다고 현재 생각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럼 이거 wanted 해도 될까? 그렇죠. 과거에 원했다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때 원했던 것 같아 라는 표현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럼 will want 될까? 당연히 되겠죠. 됐습니까? 앞으로 좀 이따가 사달라고 할 것 같은데 라고 지금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됐습니까? 네, 똑같이 맞춰주는 게 CJH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Emma가 언제 말했어요? 과거에 말했죠. 그렇죠. That she forgot the password. 그녀가 언제 패스워드 잊어버렸다고? 과거에 잊었다고. 그렇죠. 과거에 잊었다고 과거에 말할 수 있습니까? 네.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 부분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Emma said 하고 쉼표하고 쌍따옴표 해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놓을 건데 쌍따옴표에서 얘를 잡아오면 어떻게 될까? Emma said I 이렇게 얘기했겠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에마가 말했다. 나 패스워드 까먹었어. 에마가 말했다. 그녀가 패스워드를 까먹었다고. 됐습니까? 여기 she가 I로 당연히 바뀌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녀는, 에마는 그녀가 패스워드를 까먹었다고 말했다나 에마가 말했다. 나 패스워드 까먹었어 라고.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근데 뭐가 달라지는지 잘 보란 말이야. 여기 무슨 시제야? 포가스는 과거죠. 얘랑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말이 되도록. 근데 에마가 말하는 당시에는 무슨 시제에 잊었다고 얘기했겠어? 현재 잊었다고 얘기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빠져있는 거 여러분들 여기 뭐 빈 곳에 필기 좀 해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확실합니다. It is certain 또는 it is sure that he is a spy. 그래서 누가 뭐라는 것, 그가 스파이라는 것은 어떻다? 확실하다. 그래서 뭐? 가주어, 진주어. 됐습니까? 원래 문장대로 하려면 that he is a spy is certain 이렇게 됐겠죠. 근데 막 is가 막 계속 나오니까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that he is a spy is certain 막 이러니까 이상해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죠. it is certain that he is a spy. 그리고 이때 생략할 수가 없다. 대절이 보호로도 사용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더 The truth is that he is a spy. 그래서 무엇은 진실은 그가 스파이라 것이다가 되고 있죠. 그가 스파이라는 것이다. 됐습니까? 이때도 생략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그 아까는 데스 선생님 시작할 때 뭐 데스 가지고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오는가라고 얘기한 적 있죠. 그 중에 데스를 생략할 수 있는가 없는가 물어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목적으로 사용된 것 만드는, 그러니까 좀 말이 길어지죠. 목적으로 사용된 것 만드는 데스는 생략할 수 있다라는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여러분은 일단 목적어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목적어가 뭔지는 우리가 어느 파트에서 이미 다뤘어요? 문장의 형식에서 자세히 다뤘죠. 됐습니까? 오케이.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워? 어? 걱정거리 있어요? 아, 아직도? 돌아왔어? 네. 에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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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그. 뭐라고? 누가 코로나라 그래? 뭔 놈이야? 검사했어? 오케이. 그래서 A에 뭐 쭉 이제 두 문장 한 문장으로 하라는데 하필이면 보기에 think고 1번은 no고 2번은 believe고 3번은 hopes고 4번은 says죠. speak도 아니고 talk도 아니고 tell도 아니네요. 그니까 그 다음에 엄마는 내가 물을 절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뭐 칼질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save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그렇죠. save me일 때 save의 뜻하고, 그 다음에 save money일 때 save의 뜻하고, 그 다음에 save the file일 때 save의 뜻을 구분 좀 해주세요. file. save me, save money, save the file. 각각 save의 뜻이 달라지죠. save me, save money, save the file. file. 세이브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각 다르게 쓰이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냥 이 도로가 위험하다고 생각했다. 그 다음에 스미스 씨는 아, dangerous의 반대말 뭐 10조 S로 시작하는 거 있죠. 다음에 정직하다고 믿었다. 아니스트의 반대말 그리고 하나 더 명사형 아니스트의 명사형 우리가 지금 이제 문법 위주의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어휘 뭐 따로 공부 할 시간 없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어휘로 학습해둬야 됩니다. 메이슨은 그거와 대비해서 1등석 받기를 희망한다. 그다음에 그들은 베티가 친절하다고 말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무슨 시제? 말했다 무슨 시제? 과거.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하나만 따지면 되지 안 되지 않나요? 뭐가 몇 번 나온다 했어? 주어 동사가 두 번 나온다 했죠. 그쵸. 하나는 뭐 굳이 얘기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요.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 다음에 나는 그 영화가 재미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는다 무슨 시제? 현재죠. 현재 의견이죠. 하나가 더 있죠. 주어 동사가. 그 무슨 시제 써야 될지 잘 생각해 보시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주어 동사 두 번 나오는데 어떻게 말이 되도록 뭐 할 건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요. 당연한 거야. 문제 풀 때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아, 잠깐 볼까 순서를 77에 얘 얘기할 거고 78에 얘 얘기하고 79에 얘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그렇다면은 이 녀석은 여기서도 또 줄이 하나 끄이네요. 어떤 줄이 끄이냐. 지금까지 뭐 만드는 애 외웠다. 그니까 뭐 하나밖에 없네. 저 앞에 뭐 앞에는 득이 접속사였고. 그쵸? 됐은. 그러면 여기에 76은 접속사 중에서도 무슨 시 덩어리? 이름 시 덩어리. 그래서 명사절을 만드는 녀석입니다. 지금까지는 명사절 만드는 접속사였어. 그니까 지금 이제
두 번 나눴어요. 지금 득이 접속사만 한번 했고 그 다음에 명사절 만드는 접속사 했어요. 겉 만드는 데 했어요. 그리고 남아있는 건 몽땅 다 무슨 절 그렇죠. 부사절 예정, 될 예정이야. When, where, how, why 와 그리고 조건 됐습니까? 지금부터는 77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포커스 이 챕터의 마지막 포커스까지는 부사절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뭐 when에 대한 히스토리 when은 뭐 대처럼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세 개입니다. 셋 됐습니까? 그래서 뭐 when will you meet her 이럴 때 when이 있죠. 당연히 물음표야 마침표야 물음표죠 당연히 그쵸. 그래서 얘를 보고 이 when을 보고 뭐라 그런다. 의문사 중에서도 의문 부사라면서 배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I was happy when I meet her. So I was happy when I meet her. 그러니까 얘를 보고 뭐라 그러겠다. 지금 얘기할 접속사 when이라고 하죠. 근데 아무도 지적하는 사람이 없네. 네. 눈치챘네. 됐습니까? I was happy when I met. 그렇죠. 내가 행복했던 게 언제인데? 과거인데. 당연히 언제 그녀를 만난 거야? 과거에 만났을 때 행복했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오케이.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이 수업하다가 보면 가끔씩 이렇게 함정을 팝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관찰하고 있죠. 됐습니까? 눈치채나 못 채나. 시제가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는 뭐 여기에 뭐 I am으로 고칠 수도 있고 I am happy when I meet her 하든지 I was happy when I met her 하든지.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en were you happy 겠죠. 언제 행복했니? When were you happy? When에 대한 대답을 끌고 다니죠. 그쵸? 오케이. 그리고 이게 뭐에 대한 대답에 넣고 이 대답 듣고 싶은데 when이 되었다면 여기 버르장머리 없이 뭐 하지 말라고 한 적 있죠. 그렇죠. I will be happy when I will meet her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어요. 나는 행복해질 거야. 내가 그녀를 만나게 될 때. 그녀 만났어 안 만났어? 안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when I will meet her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이제 남아있는 거는 뭐냐 하면은 뭐 요거 하나 남았어요. 뭐 I remember the day when I met her 이렇게 남았어요. 어? When I met her 똑같이 생겼는데? 뭐가 다르지? I remember the day when I met her. 일단 뭔 I remember the day when I met her 이게 뭔 소리 하는 걸까? 누가 뭐 한대요? 내가 기억한대죠. 그쵸. 그날을. 그쵸. 그쵸. 그래서 무슨 시 만들고 있어? 어떤 시. 그래서 예를 보고는 관계 아까 전에 관계 대명사였죠. 그쵸. 어? 그렇죠. 관계 부사. 오. 왜 관계부사라고 하냐면 얘를 보고 아까 전에 이제 관계사라는 파트 할 때 얘한테 앞에서 꾸밈을 받는 애한테 뭐뭐뭐라고 특별한 이름을 붙여준다 그랬어. 선행사라고 앞에 간다고 해서. 그러면 얘는 왜 관계 대명사가 아니고 왜 관계부사냐 하면은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봐. 두 문장으로 분리할 거야. 두 문장 분리하면 어떻게 되냐. I remember the day. 난 그날 기억해. 더하기 I met her the day가 아니고 I met her what the day? On the day죠. 캘린더 타임은 on 쓴다 했죠. 얘가 뭘 달고 들어갔어? on을 달고 들어가서 이 속에 무슨 시로서 들어갔어? 어찌 시로서 들어갔죠? 그래서 얘를 보고는 관계 대명사가 아니고 관계 부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좀 이따가 배우게 될 내용입니다. 그렇습니까? 관계사 파트 할 때 같이 할 거고요. 날은 날인데 어떤 날? 내가 그녀 만났던 날. 됐습니까? 지금부터 어떤 시 시작합니다 라는 when도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when이 있습니다. when은 됐습니까? OK.
오케이. 그 다음에 물론 뭐 또 뭐 이게 시간이라는 명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곳가다 한 번씩. 근데 뭐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when을 구분하는 것에서 뭐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when을 구분하는 건 세 가지가 있고 그 중에 우리가 배우게 될 건 이 녀석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when, before, after 뭐 한꺼번에 지금 얘기하네요. 그러니까 일단 77 뒤에 78부터 나올 78, 79에 있는 것도 먼저 쭉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부터 뭐를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를 설명하겠다라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부사절이야 이 뒤에 있는 것도 부사절이야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when이나 before 누가 뭐뭐 하기 전에 얘들 셋의 공통점 얘들 뒤에 주어 동사 나오면 공통적으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내가 학교 가기 전에 언제 내가 학교 마친 후에 언제 전부 다 뭐에 대한 대답 언제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얘들을 보고는 뭐라 그런다 시간의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를 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if 만약 뭐뭐 한다면 얘를 보고는 조건이라고 여기 조건이라고 있죠. 여기 이제 뭐 because는 시간이라고 했고 then, before, after가 시간 얘기했고 if가 조건이죠. 그 다음에 because가 뭐뭐 하기 때문에니까 이유죠. 그래서 얘는 이제 시간은 when에 대한 대답이고 이유는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당연히 부사절이겠죠. 그 다음에 조건절도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조도 만약 뭐뭐 한다면 뭐뭐 할 텐데 뭐뭐 할 것이다 이런 거 아니 뭐뭐 할 텐데가 아니고 뭐뭐 할 것이다를 보고 조건입니다. 얘도 부사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남아 있는 부사절은 뭐만 남았냐면 양보의 부사절이라는 거 하나 남아 있어요. 2학년 때 배우게 될 거. 뭐 비록 뭐뭐이지만 뭐 이렇게 해석되는 게 있습니다. 뭐 좀 이따 할 거고요. 어쨌든 when과 그 다음에 why에 대한 대답 또는 조건 이런 것들이 부사절이다. 그래서 문장의 내용을 당연히 보충하겠죠. 정보를 when에 대한 정보를 주고 why에 대한 정보를 주니까 문장을 보충하겠죠. 근데 보충한다는 말을 왜 했냐 하면은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무슨 어기 때문에? 수식어이기 때문에 수식어의 덩어리를 만든다. 아까 that 같은 경우에는 명사절이기 때문에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당연히 주죠. what에 대한 대답이 영향 안 주는 거 봤어요? 동사 뒤에 what에 대한 대답이 있으면 절대 몇 형식이 안 되냐? 1, 2 형식은 안 되죠. 그렇죠? 3형식부터 목적어가 있는 경우에.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얘들은 있어봤자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 다음에 접속사가 끌고 다니는 절을 문장 앞에 쓰면 그 무슨 절 뒤에 지금 이제 얘가 끌고 다니는 절을 종속절이란다 했어. 그 종속절이 끝나고 뭐가 시작되기 전에 주절이 시작되기 전에 됐습니까? 주절이 시작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주어가 있어요. 주어 동사가 나오기 앞에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콤마를 써줘야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런 것도 중요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제 이런 게 평상시에 습관이 안 돼 있으면 고등학교 시험 이제 내신 시험 같은 거 칠 때 서술형 문제 어떻게 나오냐 뭐 이런 것을 영어로 쓰세요 했는데 단 문장 부호 그 다음에 문장을 쓰는 규칙을 철저히 따라야 된다 이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장을 시작하는데 뭐 소문자로 썼다 감점 됐습니까? 쉼표 써야 되는데 없다 감점 물음표 써야 되는데 없다 감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아라는 두세 지금은 뭐 여러분들 뭐 에이 뭐 대충 이러지만 나중에 갈수록 중요해지니까 알아두세요. 쓸데없이 다 썼어 내가 문장 잘 썼어 근데 쉼표로 안 써갖고 내가 점수가 1점이 깎였어. 1점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고등학교에서 학교에 있는 학생들끼리 경쟁을 하는데 알겠습니까? 그럼 쓸데없이 점수 깎일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여기 두 번째 when에 대해서 배운다 했죠. when은 뭐뭐 할 때란 뜻으로 시간이나 때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거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풀어놓은 거예요.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끌고 다닌다.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명사들일 수도 없고 형용사들일 수도 없고 뭐일 수밖에 없다? 부사들일 수밖에 없다. 언제에 대한 대답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은
요 부분을 보고 무슨 절이라 하겠어? 제시카 listens to music when she feels sad 해서 주절이라 하겠어? 종속절이라 하겠어? 이 문장 해석하면 뭐예요? 제시카 listens to music when she feels sad. 듣는다. 그녀가 슬픔을 느낄 때. 됐습니까? 그럼 얘를 보고 주절이라 해? 종속절이라 해? 제시카가 음악을 듣는다가 그대로 해석됐습니다. 해석됐습니까? 아니면 다가 떨어지고 뭐 음악 들을 네. 때로 바뀌었습니까? 그대로 해석됐죠? 그럼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했어? 주절이라고 한다 했죠, 주절. 그럼 when she feels sad를 보고는 당연히 뭐라 그러겠어? 종속절이라고 합니다. 왜 종속절이라고 해요? 자, 이거는 끊어읽기 해서 봤을 때 이거 뭐에 대한 대답에 너무 이 대답 듣고 싶어. 자, when she feels sad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당연히 뭐라고 물어요? When does Jessica listen to music이죠. 그렇죠? 언제 음악 듣니? 그녀가 슬퍼할 때. 됐습니까? 그러니까 부속품이야. 한 토막 기껏 이렇게 길어봤자 끊어봤자 내가 이거 끊어읽기 할 때 뭐 여기서 끊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끊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끊는 다 아니야. 여기서 왜 끊어? 이게 하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언제 듣니? When she feels sad 할 때. 됐습니까? 그래서 예를 보고는 종속절이라고 하고 콤마 있어 없어? 콤마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가 나타나는 순간 선생님이 이제 이 파트 시작하기 전에 전치사랑 접속사에 뭔가 공통점 그러면서 얘들이 있으면 뭐하기가 쉽다 그랬어 내가? 끊어읽기 쉽다 그랬죠. 그쵸? 여기서 끊겼잖아요. 됐습니까? 지금부터 종속절이 시작된다는 사인입니다. 근데 얘를 어떻게 썼다면 when Jessica feels sad she listens to music 이렇게 바뀌었다면 그때는 반드시 when Jessica feels sad를 먼저 쓴단 말입니다. 지금 when Jessica feels sad 쉼표 she listens to music이라고 쉼표가 있어줘야 된단 말이야. 종속절 끝났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사인을 해주잖아. 그쵸? 여기서 사인을 해주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부터 얘가 이 when이라는 단어가 이 자리에 있음이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된다는 사인이기도 해. 여기서부터 종속절이 시작된다는 사인이기도 한데 여기 사인해주고 있는데 여기 굳이 쉼표 쓸 수 있을 필요 있을까? 없단 말이야. 근데 얘가 위치를 바뀌게 됐을 때 위치 바꾼 거 When I have free time, I play chess. 됐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When do you play chess? When do you play chess? 너 언제 체스 주니? 그랬더니 When I have free time. 내가 뭐 있을 때? 자유시간이, 한가한 시간이 있을 때. 됐습니까? 그럼 여기다 밑줄 긋고 이번엔 주절이라고 그랬어? 종속절이라고 그랬어? 종속절이라고 그랬죠. when에 대한 대답이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I play chess는 이 문장 해석하니까 내가 자유시간 있다였는데 나는 자유, 이게 when이 만약에 없다고 하면 나는 자유시간이 있다인데 when이 붙으니까 뭐야? when이 붙으니까 내가 자유시간 있다가 아니고 다짜 떨어지고 있을 때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종속절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얘가 I play chess가 나는 체스를 둔다 내가 두기 때문에로 바뀌었습니까? 둘대로 바뀌었습니다. 마 둔다면으로 바뀌었습니까? 아무것도 안 바뀌었죠.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주절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주절이 시작되기 직전에 또는 종속절이 끝났음을 반드시 알려줘야 된단 말입니다. 쉼표로. 여기 쉼표가 없으면 뭐 지금은 선생님들이 뭐 중학교 시험이면 어떤 뭐 선생님이 좀 봐줄지도 몰라. 근데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그런 곳만 찝어내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선생님 입장에서는 자기가 똑같이 가르치는 애들을 누가 좀 더 잘하고 더 못한다고 뭘 세울 수밖에 줄을 세울 수밖에 없잖아. 줄 세우는 교육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꼬투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괜히 쓸데없이 꼬투리 잡히지 마세요. 그러려면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내가 시험지 들고 오면 맨날 뭐 가지고 틀렸네 뭐 가지고 뭐 했네 잘했네 물음표 왜 안 썼어 어? 이런 거 많이 지적 받았었죠. 알겠습니까? 그런 버릇을 다 드리기 위해서는 물음표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시험지에서도 감점 대상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잠시만요.
자, 그 다음에 뭐 while에 대한 얘기인데 비교, 이 CF가 뭐 광고 찍는 거 CF 아니고요. 그래서 비교란 말이야. 자, 이제 비슷한 거 하나 얘기하겠다는, 똑같은 면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 while에 대한 얘기입니다. while은 여러분들 뭐 제가 뭐 동안 3종 세트 할 때 만나본 적 있죠.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에 란 뜻으로 마찬가지, 이거 마치 뭐 다른 것처럼 얘기하는데, 와, 이거 뭐뭐 뜻은 when은 뭐뭐 할 때인데 while은 뭐뭐 하는 동안이란 뜻이고, when과 while의 공통점은 이걸 줄여서 표현하면 똑같이 뭐에 대한 대답이다?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부사절이다. 됐습니까? when하고 while은 뜻만 다를 뿐 역할은 똑같다. 자, 그리고 밑에 예문이 I watched TV while mom made sandwiches. 이건 좀 고쳐줘야 되겠어. 어떻게 고쳐줘야 되냐? I watched TV while mom was making sandwiches로 고쳐주세요. 고쳐야 됩니다. 지금 틀린 문장이에요. I watched TV while mom was making sandwiches. 왜 이렇게 고쳐야 되느냐? while의 뜻이 동안이죠, 동안. 그쵸? 그러면 이 동안이라는 걸 얘들은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냐면은, 뭐 현재가 여기, 이게 전체적으로 다 과거고 과거 진행형이니까 현재가 여기 있다면 while을 쓰면 두 가지 동작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어떤 느낌이고 하나는 이런 느낌이고, 뭐 했다, 하나는 이런 느낌일 때 while을 쓴단 말이야. 뭐뭐 하는 동안 뭐 했다, 뭐뭐 하는 동안 뭐 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표현을 무슨 시제? 진행형 시제로 해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TV 봤어요. 누가 뭐 하는 동안? 엄마가 샌드위치를 만드는 동안. 뭐뭐 하는 동안 했다. 이걸 보고 진행형 시제와 단순 시제라고 합니다. 진행형 시제는 이런 느낌이에요. 엄마가 막 만들고 있는 동안 어떤 진행, 어떤 동작을 진행 중인 동안 뭘 했다, 이렇게 표현해야만 합니다. 알겠습니까? 왜 이걸 알아둬야 되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while 배우고 나면 I was watching TV while mom made sandwiches 해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본단 말입니다. 이거를 머리로는 잘 안 돼. 어떤 엄마가 막 딱딱딱딱딱딱딱딱 하고 있는데 나는 TV 봤단 말이야. 엄마가 이거를 하고 있는 동안 나는 했다. 됐습니까? 동안이 진행형이고 했다는 단순 시제.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고 빠트린 거는, 자, 이제 when은 뭐 그 얘기하고 있네. when이 의문사로 쓰이면 언제란 뜻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 그 설명이 지금 빠져 있네요. 그 설명 뭐 빠져 있어요? 뭐 밑에다가 하나 주의해야 할 거, 주의해야 할 거. 여기 썼던 거 같네. 뭐 똑같은 거 쓰자. 주의해야 될 거. 주의 사항. When will you go there? 돼, 안 돼? 네. When will you go there? 라는 문장 돼, 안 돼? 돼요? 당연히 되죠. 그쵸? 너 언제 거기 갈 건데? 라고 물어볼 수가 있죠. 그쵸? 근데 He will call me when he will go there.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어떻게 고쳐줘야 된다? He will을 빼요. 그 다음에 얘를 곧으로 will을 빼고 하라고 하고 끝내면 안 된다고 했죠. 됐습니까? go는 뭐로 고쳐야 된다? 곧으로 바꿔줘야 된다. 왜 그렇다?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 건데? When will he call you?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속에 언제라는
이 말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속에, 질문에 대한 대답 속에 will은 쓰지 않고 뭐로 대체한다. 이거 이 말로 will, 그렇죠. 이 말만 하고 끝내면 he, go 이러고 있다니까. 현재 시제로 대신한다. 중학교 중학생들 진짜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야. 그럼 이렇게 가르쳐 주면 이제 좀 그 공부하는 요령이 부족한 친구들은 어떻게 기억해야 되냐면은 웬 뒤에 will 넣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 문장을 먼저 보여준 거야. 웬 뒤에 이거 막 하면 웬 뒤에 이 내용만 뜻 가르쳐 줬어. 이것만. 자, when he will call me when he will go there 하면 틀리고 he will call me when he goes there 해야 된다 이러고 나서 알겠지? 이러면 예 이릅니다. 그럼 걔들 중에는 어떤 애들은 똑똑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은 애들도 있지만 어떤 애들은 귀찮아 when 뒤에 will 넣으면 안 되는가 보다 이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위에 문장 만나고 나서 이거 틀렸다 이릅니다. 이거는 언제 when이 쓰임새가 똑같 여기에 when이랑 여기에 when이랑 똑같이 생겼죠? 근데 전혀 다른 일을 하는 애란 말이에요. 얘를 보고는 의문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얘를 보고는 접속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접속사 when 뒤에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하도록 표현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지금은 그러면 이제 이거 순서 바꿔도 어떤 애들은 또 이렇게도 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will은 건들지, 그럼 이런 문제 나면 앞에 오는 will은 건들지 말고 뒤에 will이 있으면 이걸 현재로 고치자 이럽니다. 그럼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을 위해서 어떤 문제를 준비한다? 이거를 종속절을 앞으로 보내버리죠. When he will go there, 쉼표 he will call me 해놓으면 순서가 바뀌죠. 그래도 눈치챌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자꾸 수업할 때 자 막 자르고 나서 이래라 듣고 싶어를 자꾸 시킨 거야 내가. 됐습니까? 여러분은 그 훈련을 무지하게 했습니다. 이래라 듣고 싶어를. 그러니까 그 대답 듣고 싶어 그뭐 문제 나왔어. 다음 중 틀린 문장 맞는 문장 했어. 봤는데 뭐 어디 윌이 들어있는데 아 이게 맞나 틀리냐를 여러분 정확하게 알려면 이 대답 이 덩어리 어떤 끊어있게 해봤는데 이 덩어리의 대답을 듣고 싶은데 이거 분명히 웬에 대한 대답인데 왜 윌이 들어있어. 알겠습니까? 그렇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의사항. 버르장머리 없는 문장 쓰지 마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미아는 피곤할 때 우유를 마시고요. 미아는 우유를 누가 피곤할 때? 그렇죠. 안만 길어봤자? 쉬죠. 이 얘기를 왜 하는 걸까 선생님이? 누가 두 개 나와야 되니까 주어동사가 두 번 나와야 되니까 우리말에는 할 필요가 없죠. 하지만 영어 문장을 쓸 때는 이게 주어동사가 두 번 나와야 되니까 미아는 그녀가 피곤할 때 우유를 마신다. 요거 장문하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표정이 바뀌었다. 누가 들었다? 그가 들었다. 누가 바뀌었다? 표정이 바뀌었다. 됐습니까? 왜 했는지 알겠죠. 방금 주어동사 두 번 뭐인지 파악해봤어요. 3번 내가 어렸을 때 내 머리는 곱슬머리였다. 지금도 곱슬머리인데 씨. 누가 어렸을 때 내가 어렸을 때 누가 곱슬이었다. 내 머리카락이 곱슬이었다. 됐습니까? 그들이 호텔에 도착했을 때 방이 없었다. 누가 도착했다. 그들이 도착했다. 누가 없었다. 방이 없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나는 정보가 필요할 때 인터넷 사용한다. 누가 필요하다? 내가 필요로 한다. 누가 이용한다? 내가 이용한다. 됐습니까? 힌트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은데? 눈이 올 때는 춥다. 그 다음에 제이콥이 돌아왔을 때 누가 돌아왔다? 누가 기뻤다? 내가 기뻤다. 그녀가 10살일 때 수영하는 걸 배웠대요. 누가 배웠다? 그녀가 배웠다. 됐습니까? 누가 10살이었다? 그가 10살이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나의 어머니는 요리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무슨 시제예요? 일단 이게 주절이죠. 이 부분이 주절이 되겠죠. 그렇죠? 과거죠.
나머지 하나의 시제는 그러면 뭐가 돼야 될지 됐습니까? 하나만 하고 있습니다. 주절의 시제만 파악해드리고 있습니다. 종속들의 시제는 말이 되도록 잘 해주시고요. 뭐 과거에 왔을 때 과거에 요리를 했는지 현재 왔는데 과거에 요리를 했는 건지 하나는 말도 안 되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 스티브가 스티븐이네요. 스티븐이 나를 방문했을 때 난 자고 있다. 누가 방문했다? 스티븐 이 방문했다. 누가 자고 있었다? 네. 내가 자고 있었다. 그러면 주절은 자고 있었다죠. 됐습니까? 자고 있었다 무슨 시제예요? 당연히 과거죠. 됐습니까? 근데 이번은 내가 아까 가르쳐준 것 때문에 살짝 다른 문장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주세요. 이번은 어떤 표현으로도 뭐 거의 똑같은 얘기긴 한데 요런 청문 뭐 스티븐이 어이구 눈치챘네 역시 나를 방문했을 때 나는 미안합니다. 내가 자는 동안 스티븐이 나를 방문했다. 내가 자는 동안 스티븐이 나를 방문했다. 자, 여기 주절은 내가 자는 동안 부분이 주절이야? 스티븐이 나를 방문했다 부분이 주절이야? 이게 주절이라 했죠. 내가 자는 동안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감히 주절이 됩니까 이거? 왜에 대한 대답이 주절이 될 수 있습니까? 없죠. 됐습니까?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요렇게 어떤 when 말고 딴 걸 쓰란 말이죠. 앞에 슬쩍 나왔던 그걸 쓸 때는 하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는 이 느낌으로 해야 된다 그랬고, 하나는 이런 느낌으로 해야 된다 그랬어. 됐습니까? 두 동작 중에 어느 게 이 느낌이고 어느 게 이 느낌인지에 따라서 됐습니까? 작문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도 before와 after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의 부사절? 시간의 부사절. 선생님이 자꾸 이 얘기를 상기시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막 문법을 막 공부하다 보면 망망대해 막 떠가지고 또 둥실둥실 떠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 있지? 여긴 어디? 난 누구?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계속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어동 누가 뭐뭐 한다를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배우는데 77에서는 누가 뭐뭐 한다를 누가 뭐뭐 할 때 하는 걸로 해서 언제를 만들 수 있는 거 배웠고요. 이번에 78에서는 누가 뭐뭐 한다를 누가 뭐뭐 하기 전에 언제 누가 뭐뭐 하기 전에 언제 누가 뭐뭐 한 다음에 똑같죠. 얘들을 써도 똑같이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while도 마찬가지였고요. 뭐뭐 하는 동안 언제 뭐뭐 하는 동안 언제 뭐뭐 하기 전에 뭐뭐 언제 뭐뭐 한 다음에 됐습니까? 자, before와 after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앞에서 before와 after에 대해서 일단 뭔 얘기를 했었냐 하면은 뭐 before, after 똑같은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일단 after 가지고 설명했고요. after school 돼? 안 돼? 되죠? 그 다음에 after he comes 돼? 안 돼? 되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거에 주소에 맞는 건 위에 문장이야? 밑에 문장이야? 그쵸, 밑에 문장이죠. 그래서 after는 뭐로도 사용되고 접속사라도 사용되고 다음 챕터에서 배우게 될 뭐로 사용... 그렇죠. 전치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는 안 되지만 그 중에 이 녀석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애프터는 애프터 어떤 것도 되고 애프터 누가 뭐뭐 한다도 됩니다. 이 얘기는 왜 하느냐? 나중에 이제 뭘 배우게 되느냐? Because you 이거는 안 써도 돼요. 그냥 Because you 하고 Because you said that 둘 중에 위에 거하고 밑에 거 둘 중에 하나 틀렸거든요. 뭐가 틀렸냐면 얘가 틀렸어. Because of you야. 그래서 어떤 것 때문에 할 때는 because of고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할 때는 because야. 그러니까 얘는 전치사고 얘는 접속사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건 사실 우리가 while 할 때도 만나봤어. while은 접속사지만 during은 전치사라고 배웠던 거야. during 어떤 것이라고 얘기했죠. during 어떤 것. for도 전치사죠. for 숫자 시간 단위. 하지만 while은 똑같은 뭐뭐 하는 동안이란 뜻을 가진 말들이지만 다르게 쓰인다는 거에서 뭔가 after는 그런 구분 없이 쓸 수가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누가 자연스러워 보여? after나 before가 자연스럽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렇잖아요. 전에라는 말을 어떨 때는 전에를 쓰고 어떨 때는 전에를 씁니까? 네. 어떨 때는 전에라는 말을 써야 되고 어떨 때는 전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뭐야 그 뭐 수업 후에라고 해도 되고 수업 전에라고 해도 되고 네가 그녀를 만나기 전에라고 똑같이 전에라는 말을 쓰잖아 우리는. 근데 영어는 그걸 영어는 똑같은 거 쓰네. 영어도. 근데 뭐 네가 잠자는 동안 할 때 동안하고 그날 하루 동안 할 때 동안은 우린 똑같은 동안을 쓰지만 얘들은 다른 걸 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외워야 될 거 너무 많아. 물도 많습니다. 남의 나라 말 배우는데 뭐 외울 게 좋겠습니까? 그렇죠? 걔들하고 우리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내가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제일 좋은 방법은 while you are sleeping during the day. 됐습니까? Because of you. Because I was sick.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Because I was sick. 그러니까 지민이가 내 얘기 같다. 얘기. 얼른 낫기 바라. 오케이. 자, 그래서 before와 after는 시간의 전후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말로 접속사로 before는 뭐뭐 하기 전에고 after는 뭐뭐 한 다음에 라는 뜻으로 쓰인다. 됐습니까? 그래서 she woke up. 그녀가 뭐 했다? 일어났다. Before the alarm went off. 뭘 것 같아? Before the 오케이. Went off는 갑자기 뭔가 go off는 갑자기 뭔가 터져 나올 때 쓰는 거야. 뭔가가 튀어 나올 때 쓰는 동사야. 전에 됐습니까? go off라는 거. 그러니까 요 the alarm went off를 통째로 알아두면 되겠네. 알람이 울리기 전에라는 뜻이다. 알람 울리기 전에 깼다. 그러니까 뭐 다른 부분에 물론 끊어읽기 할 수도 있겠지만 크게는 끊어읽기가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럼 내가 이제 정말 이제는 여기다 밑줄 긋고 뭐라 무슨 절이라고 쓸 거고 여기다 밑줄 긋고 무슨 절이라고 쓸 건데 됐습니까? 그럼 앞에 거 먼저 해볼까? She woke up 무슨 절? 주절이죠. 잘 봐봐. 접속사가 붙어있는 뒷부분이 늘 종속절이야. 알람이 울렸다예요. 울리기 전에예요. 울렸다가 다가 없어지고 전에 언제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얘가 종속절. 그 다음에 얘가 뭐? 주절. 자, 주절이 먼저 나올 때 특징. 쉼표 써 안 써? 안 쓰잖아. before가 지금부터 언제라는 말을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지금부터 시작할 거니까요. 얘가 여기서 어떤 의미의 덩어리가 끝났다는 표시도 해주잖아. 얘가 이 위치에 있는 게. 그러니까 쉼표가 필요 없단 말이야. 근데 얘를 만약에 어떻게 썼을 때는 쉼표가 필요하다? Before the alarm went off, 쉼표, she woke up.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때는.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종속절이라는 걸 증명하는 또 다른 방법. 이 대답 듣고 싶어. Before the alarm went off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 건데, 당연히. When did she wake up? 언제 일어났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After I bought a present. 내가 뭐 한 다음에? 선 다음에 I wrapped it. 뭘 것 같아? 뜯었다? 포장했다? 그쵸. 여기 랩에다가 싸라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래서 남은 음식 랩에 싸 뭐 하잖아. 그럼 랩의 뜻이 뭐겠어? 랩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뭔가를 이렇게 하는 거 랩이? 포장하다는 뜻이죠. 포장했다. 여러분 집에 랩 있잖아. 부엌에 가면 거기 랩 하나 오늘 집에 가갖고 이걸 할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아무도 없어. 그렇죠. 근데 한번 해보라고 난 말은 해볼게. 집에 부엌에 가가지고 랩 하나씩 있잖아. 거기에 영어로도 분명히 랩 없어 집에? 뭐 희한하네.
집에 랩이 있는 아 부엌을 안 가서 모른다? 많이 가요. 많이 갑니까? 어 랩을 안 쓴다. 어, 랩 안 쓸 수도 있죠. 어쨌든 랩이 있다면 꺼내가지고 우리 말로 보통 뭐 클린 랩 이렇게 써 있죠. 영어로도 뭐라고 써 있겠죠. 영어로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보세요. 됐습니까? 분명히 여기에 있는 뭐가 써 있을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그걸 내가 선물 산 다음에 내가 그걸 포장했다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 나오네요. 저 비교하거나 또는 뭐 어떤 한 가지 추가를 할 거. before와 after는 접속사뿐만 아니라 전치사로도 쓸 수 있는데 뭐 전치사 다음에 명사 구가 온다라는 얘기는 뭐는 안 쓰는 걸 보고 구라 그러냐? 뭐가 없을 때 구라 그래요? 주어 동사가 없을 때 구라고 하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뭐 우리 이 제가 이제 중학교 다닐 때 이 부분을 공부했던 기억을 다시 되돌이켜 보면 이걸 또 읽고 있는데 뭐 당연한 얘기를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뭐 before의 뜻이 전에니까 뭐 before school 학교 가기 전에 수업 전에 이런 뜻이고 before you go there 네가 거기 가기 전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랬는데 나중에 아 이 설명을 왜 했는지 알겠더라고. because you가 아니더라. 뭐더라? because of you고 because you are sick이더라. 됐습니까? 그것 때문에 설명해 놓은 거예요. 됐습니까? while 가고 during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I go to bed. 내가 뭐 했다 자러 갔는데 뭐 10pm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before it. 됐습니까? 뭐 when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it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after lunch도 마찬가지 after it이죠. 됐습니까? we had a sweet dessert. 우리가 달콤한 후식을 먹었다. 점심 식사 후에. 그러니까 이 표현을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설명했는 게 뭐냐 하면은 after lunch 대신에 어떻게 해도 된다. after we have lunch 해도 된다는 거죠. 일부러 뭐 틀리게 쓴 건 눈치 못 챘어요? had. 그렇죠. 당연히 had죠. 됐습니까? We had a sweet dessert after we had lunch. 우리가 점심 먹은 다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참 착한 애들이고 우리말하고 되게 비슷합니다. 얘들은 왜 because 쓸 때하고 because of 쓸 때를 도대체 왜 구분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어쩔 수 없어. 너무 슬픈 표정 하지 마시고요. 아 외워야 될 거 너무 많은 것 같아. 뭐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다 기억나겠지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지금 오신다고 말씀하셨구나. 제가 규현이한테 금요일 날은 한 자, before하고 after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고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게 뭐가 있냐면은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before 들어가야 될 자리하고 after 들어가야 될 자리를 before 들어가야 될 자리에 after를 넣고 after 들어가야 될 자리에 before를 넣는 경향이 있거든요. 혹시 그 문제가 있는지 문제 잠깐 보고요. 그 문제가 없네. 그 문제가 안 나와 있네. 그러면 자 그래서
어, 지민아, 여기 뭐 들어올래? 애프터. 맞아? 아니, 그러면 비포인 것 같다. 그럼 애프터도 넣어보고 비포도 넣어보자. 뭐가 맞을지. 오케이, 그럼 봅시다. 일단 I met her. 누가 뭐 했답니까? 오케이, 그러면 I arrived there. 내가 거기에 뭐 했다? 도착했다죠. 나는 그녀를 만났다. 나는 거기에 도착했다. 그럼 여기에 내가 거기에 도착했다 해서 다자를 떼고 뭐를 붙여야 되겠죠. 얘가 들어가면 내가 거기에 도착한 후에 그녀를 만났다고, 얘가 들어가면 내가 거기에 도착하기 전에 그녀를 만났다 일 것 같은데 뭐가 말이 될까요? 그쵸, 얘가 말이 되는 거고. 어떤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단 말이야, 약속. 야, 우리 거기서 만나자 했어. 그러면 도착한 다음에 만나겠어요? 도착하기 전에 만나겠어요? 도착한 다음에 만나야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의외로 애프터 들어가야 되는지 비포 들어가야 되는지를 뭐하더라? 혼동하더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잘, 뭐 이건 뭐 제가 이상한, 뭐 어떻게 가르치기도 좀 힘들어. 이거 여기 뭐 어떤 규칙이 있었고, 이렇게 하면 이거 애프터 들어가야 돼, 이렇게 하면 비포 들어가야 돼 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당연히 애프터 들어가야 될 자리고 당연히 비포 들어가야 될 자리인데 그걸 헷갈리시더라. 됐습니까? 혹시 내가 만들어 놨던 거 없나? 어? 없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그럴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일단 얘는 보르장머리 없이를 설명한 거고요. 이거 말고 아 뭐 비포 들어간 게 왜 이렇게 많아? 하게 많겠지 뭐. 다스님 만들었어요? 그럼 내가 만든 누가 만들어? 집 가서 만드시고 네, 새벽까지 이렇게. 아, 예, 찾기 어디 구석탱이 처박혀 있는 것 같은데. 쉽게 만드는 거지. 갈치고 쉽다니까. 그냥 뭐 새벽 3시 정도 자면 돼. 예, 뭐 특별히 어려운 거 있나? 어쩌고 저쩌고 수선에 점심 먹는다. 그러면 조심해라. 그 다음에 여기 뭐 블로우 아웃이, 비에 일본에 블로우 아웃이 보이네요. 블로우 아웃. 블로우 아웃. 또 찾아오는. 알면 안 찾아도 되고 뭐. 그 다음에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그가 떠나기 전에 여기에 도착했대요. 오케이, 누가 도착했다? 내가 도착했다.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그렇죠, 얘는 과거죠. 맞습니까? 누가 떠났다? 내가 떠났다. 그가 떠났다. 근데 그가 떠났다에 다짜 떨어지고 떠나기 전에 됐으니까 전치, 뭐야, 접속사는 어디다 붙여야 될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그는 샤워를 한 다음에 TV를 봤다. 누가 봤다? 무슨 시제 봤다? 과거에 봤다. 누가 샤워했다? 그녀가 샤워했다. 됐습니까? 예. 샤워했다. 자, 지금까지 두 챕터의 두 포커스에 거쳐서 뭐의 부사절? 시간의 부사절이었습니다. 됐습니까? 시간의 부사절 참고로 빠져있는 거는 뭐가 있냐면 누가 뭐뭐 할 때까지, 누가 뭐뭐 할 때까지, 누가 뭐뭐 할 때까지, 누가 뭐뭐 할 때까지, until, 그쵸? until you come here, until you will come here. 절대로 안 된다. 똑같이 when에 대한 대답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이것 말고도 있는데, 뭐.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if하고 because입니다. if하고 because.
아, 자, 예? 어, 다가오고 있죠. 다가오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자, if는 자, if 내 따로 조금 설명할 게 있어요. 자, if는 여러분들이 몇 가지를 만나게 될 예정이냐면 두 가지를 만나게 될 거예요. 아, 참 예문을 조금 먼저 쓰죠. 그래서 I will not go out if it will rain 할 때 있고요. 오케이, 이건 일부러 틀리게 썼는데 뭐, 눈치 못 챘어요? 네. 뭐에 틀렸는데? If it rains tomorrow 할까요? 이런 if가 있고요. 오케이, 해놓고 뭐 요 부분이 자, I will not go out if it rains tomorrow. 나는 뭐 할 거다? 나가지 않을 거다. 주절, 종속절. 주절. 그렇죠. 여기 붙이고 나서 종속절이죠. 나는 외출하지 않을 거야. 주절. 그 다음 if it rains tomorrow, 종속절. 보장머리 없이 윌 넣지 말아라. 마냥 라면에 윌 넣지 말아라. 됐습니까? 그러니까 when에 대한 대답도 윌 넣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마냥 라면에도 윌 넣으면 안 돼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우게 돼. 야, 참 이걸 보고 이제 그 조건의 부사절, 조건의 부사절 이끄는 접속사 if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다가 뭘 배울 거냐면은 Do you know if he will come? 이라는 거 배우게 될 거예요. Do you know if he will come? 오케이, 위에는 설명하면서 뭐 보리장머리 없이 will 넣지 말라 그래놓고 여기는 그냥 will을 넣어놨네요. 일부러 틀리게 한 걸까요? 이게 맞는 거예요. 자, 이거 무슨 뜻일 것 같아? Do you know if he will come? 넌 아니? 오케이. 그래서 얘는 이 if를 보고 뭐라고 해석하냐면 뭐뭐 인지 아닌지 라는 것 이라는 접속사입니다. 뭐뭐 인지 아닌지 너는 그가 올지 안 올지 아니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요거 암만 길어봤자 뭐 됐죠 이거? it 됐죠. 그쵸. 그러면 무슨 절? 연사절 이네요. 됐습니까? Do you know if he will come? 너는 그가 올지 안 올지 알고 있니? 명사절 아까 한번 봤는데 대절이었어. 대절 됐습니까? 대, 그러니까 명사절 만드는 접속사는 많이 없습니다. 대하고 if 정도예요. 물론 간접 의문 파트 들어가면 좀 복잡해지겠지만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만나게 될 예정인데 일단 요소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교재 설명이 충분한가? 부족하네? 하나 더 추가해야 될 거. 여기 설명하면서 할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because. because는 뭐 얘기했습니다. because는 뒤에 주어 동사가 온다. 뭐 그것도 설명하면서 하면 되겠네요. 뭐 이것도 보면 되겠습니다. 자, if는 뭐 만약 뭐뭐 한다면인데요. 여러분들 가끔씩 보면은 만약을 안 쓰고 그냥 뭐뭐 한다면 이러면 그게 조건절인지 눈치 못 채는 친구들이 있어. 자, 만약 내일 비가 내린다면 나는 외출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내일 비가 내린다면 나는 외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야 다른 얘기야? 그렇죠. 얘 없어도 조건절이야. 됐습니까? 뭐뭐 한다면 이란 뜻으로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을 이끈다. 됐습니까? 마침 내가 설명하려고 하는데 맞는 게 있네. 자, 그래서 if you don't want to go there, I will go instead. instead가 뭔 뜻이죠? instead 대신에 라는 뜻이죠. 대신에 그러니까 instead instead of you 너 대신에 instead 대신에 그러면 if you don't want to go there, I will go instead 무슨 뜻이야? 만약 네가 거기에 가기를 원하지 안된다면 내가 대신 갈 것이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 추가로 이 책에 없는 거 뭐 설명할 거냐. 여기 보면 뭐가 보이냐면 if not이 보이죠?
If not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냐면은 if 뭐뭐뭐 not을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unless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unless. 그러면 unless의 뜻은 뭐다? 만약 뭐뭐 아니라면 입니다. 만약 뭐뭐 하지 않다면 unless. if not을 unless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래서 unless의 의미가 만약 뭐뭐 하지 않다면. 그럼 내가 가르쳐 줬으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문장 if you don't want to go there, I will go there를 unless로 써볼까요? 내가 if not이 unless가 된다고 그랬어. if가 왜 나와? 얘가 얘도 똑같은 접속사 아니야? 그럼 접속사면 주어 동사 앞에 써야 되는 거 아니야? you 다음에 unless를 씁니까? unless you want to go there. 눈치챘네요. unless you want to go there. 됐습니까? unless you want. 그러니까 unless you want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해야 돼. unless you want를 자 그래서 unless 안에 뭐 있다? 그럼 unless you want는 네가 원한다면이 아니고 네가 원하지 않는다면 not이 있도록 해석해야 돼. 됐습니까? 그래서 unless you don't want는 unless you want to go there로 바꿔 쓸 수 있고 네가 원치 않는다면이라고 not이 들어있는 해석을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unless you want to go there, I'll go instead. 내가 대신 갈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이제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에는 현재로 미래를 대신한다는 거 앞에 아 참 시간을 참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에는 현재 시제로 미래를 대신한다는 거 쭉 설명했었죠. when, before, after 해서 그 다음에 만약 라면에도 will 넣지 마라. 됐습니까? 자 이렇게 가르쳐 놓으면 어떤 애들이 뭐라 그러냐 아 if 뒤에 will 넣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공부하고 있던 애들이 갑자기 뭐 만나면 이 문장 만나면 멘붕 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if나 if 뒤에 will 넣으면 안 된다가 아니고요. 만약 뭐뭐 한다면 또 만약이 없더라도 뭐뭐 한다면 됐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그 일이 일어난다면 이라는 의미 속에는 will을 넣지 않고 무슨 시제로 대신해야 된다? 현재 시제로 대신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에 여러분들 수업할 때 이런 문장 보여준 적이 있어. 라는 문장하고 그 다음에 이거 두 개를 합쳤다 했어. 이거 두 개 일단 뭐 내일 뭐 할 것이다 비가 내릴 것이다 나는 축구하지 않을 것이다 두 문장을 합치면 뭔 일이 일어나냐 if it 그러니까 뭐 이거 if 뭐 만약 내일 비가 내린다면 나는 축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만들라고 해서 뭐 이거 만약 여기 비가 내일 비가 내릴 것이다 나는 축구하지 않을 것이다 를 만약 내일 비가 내린다면 난 축구하지 않을 것이다 가 될 건데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이걸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가 없으면 틀리는데 will이 없으면 틀리는데 여기 거꾸로 will이 있으면 틀리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뭐를 집어넣어야 돼? 여기 주어가 it이니까 rain 안에다 뭐 집어넣어야 돼? 됐습니까? if it rains tomorrow I will not play soccer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아 미안합니다 이거 if인데 눈에 거슬린 모양이죠. 오, 미안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가르쳐 줘놓으면 또 뭐라 그러냐 이런 애들 있어. 이런 애들 있어. 아니라고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자 이거는 무슨 절이야? 주절이야 주절. 됐습니까? 주절은 미래에 할 일을 얘기하고 있을 때 미래에 할 일을 그대로 문법 규칙 그대로 써야 돼. 종속절에 그 규칙이 만약 뭐뭐 한다면 속이라 그랬었는데 내가 만약 뭐뭐 한다라는 의미 속이라 그랬지 이 문장 전체에 will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 한 적 없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약 내일 비가 내린다면 나는 축구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해야지. 여기도 또 will 있다고 뭐 시비 걸고 이걸 don't로 고쳐야 된다. 현재 시제가 대신한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그 규칙은. 알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또 어떤 짓 하는 애들이냐 아 앞에는 위로 오면 안 되는 갑니다 이런 애들 있습니다. 그래? 그럼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어? 이렇게 바꿔놓을 수도 있잖아 주절과 종속절.
됐습니까? 아까는 쉼표가 필요한데 이제는 쉼표가 필요 없겠죠. 됐습니까? 마냥 라면에 윌 넣지 마라 그랬어요. 됐습니까? 그렇고 뭐 그 다음에 이제 because입니다. because는 뭐뭐 하기 때문에 라는 뜻으로 쓰이며, 자 결과 오고 그 다음에 because 누가다가 온답니다.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뭔 일이 생겼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에릭 went to a fast food restaurant. 에릭이 뭐 했다? 패스트 푸드 레스토랑, 맥도날드 같은 데 갔대죠? 롯데리아 같은 데 갔대요. Because he was very hungry. 그가 매우 배고팠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원인이고 여기가 결과인데, 이걸 so를 써서 표현하면 어떻게 된다? so를 한번 써볼까요? Hungry, so Eric went to a fast food restaurant. 둘 다 쓰면 안 된다 그랬죠. 됐습니까? Okay, because와 so를 모두 써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Okay, 그래서 just ask me 어쩌고 저쩌고. Kevin looks happy. 그 다음에 허리. Popular, beautiful lake. 그녀는 감기에 걸려서 결석했다. Absent는 반대말 찾아오시면 되겠죠. P로 시작하는 말이었죠. 그 다음에 만약 네가 바쁘면 넌 우리와 함께 갈 필요가 없다. Don't have to 바꿔 쓸 수 있는 거 요거 말고 두 개 더 가르쳐줬죠. 그 다음에 만약 비가 그치면 우린 축구할 수 있을 거야. 만약 비가 언제 그치면? 그치면 언제 축구할 수 있거나 미래에 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그리고 because는 이거 뭐 will 넣고 이런 거 없어. will 넣으면 안 되고 이런 거 없어. because는 그대로 하는 거야. 됐습니까? because는 적용 안 됩니다. 뭐 이거 같이 한다고 해서 뭐 because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는 없겠죠. 지면 관계상 if하고 because를 따로 했으면 좋겠는데 합쳐놔갖고 또 헷갈리는 애들이 있을까봐 얘기해드립니다. 아버지께서 건강해지기를 원했기 때문에 담배를 끊었고요. 그 다음에 stand in line 뭔 뜻일까요? stand in line 줄타기 하는 거야 그러면? stand in line 모르겠으면 찾아보세요. 그거 아니야? 대기 타봐? 뭐 분명히 나올 거예요. 만약 네가 이 책을 좋아한다면 너는 그것을 읽어도 된다. 네가 언제 좋아한다면? 지금. 언제 읽어도 된다? 지금 읽어도 된다. 됐습니까? 매우 더웠기 때문에 난 창문을 열었다. 언제 열었대요? 과거에 열었죠. 예, 과거죠. 그럼 언제 더워서 언제 창문 열었겠어? 과거에. 그렇죠. 됐습니까? 현재 더운데 미리 창문을 열어놓진 않았겠죠. 말이 되도록 하는 게 시제일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워크북 풀이해 오시고, 워크북 아이가 아니구나. 수고했습니다.